얼마 전에 발표된 스키장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평창의 스키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먼저 확진된 스키장 직원이 다녀간 PC방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곳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PC방입니다. 평창의 고등학교 동급생 4명과 강릉의 고등학생 1명, 그리고 PC방 업주까지 모두 6명인데,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해당 PC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확진됐던 용평리조트의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5명이 이 PC방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자 이용자 전수를 검사했는데, 그 결과 추가로 확진자 6명이 나온 겁니다. 이로써 용평 스키장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스키장발 집단 확진은 이제 연쇄 감염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평창군 측은 이번 집단 감염이 먼저 확진된 스키장 아르바이트생이 PC방을 다녀가면서 시작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선후 관계는 역학조사를 해봐야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군은 또 확진자가 나온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스키장이 있는 대관령면의 주민 6천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도 이른바 차량 탑승 방식으로 확진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키장에 대한 거리두기는 사실상 2.5단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2단계로 격상하고 특히 관내 스키장은 2.5단계를 준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방역 수칙을 스스로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